리코에서 나온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 모드가 가능한 XR500 오토예요. 보통 이제 XR500은 완전 숨 카메라로 바늘식 노출계를 사용하는데 오토는 이 조리개값 여기 보시면 렌즈에 여기 숫자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지금 이게 50mm f2 렌즈예요. 자, 그럼 2에서 16까지 조리개를 조절하면 이 바디가 알아서 A 상태에서 오토 모드에서 1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 셔터 속도를 얘가 알아서 결정해 준다는 그런 쉬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SLR이고 조리개를 변동할 때 조리개 값에 맞는 셔터 속도를 찾아준다. 그래서 한결 촬영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필름을 감고 거리를 맞추고, 그죠? 거리를 맞춰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조리개 값을 적절히 맞춰주고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자, 배터리는 어떻게 끼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배터리 커버가 보통 이제 500원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LR44 배터리가 두 개가 필요해요. LR44 배터리가 두 개를 좀 찾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LR44 두꺼운 애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방향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래쪽, 플러스가 위쪽, 이렇게 두 개를 꽂아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죠. 어느 정도 돌리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네, 촬영이 되겠죠. 이런 식의 촬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파인더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 파인더가 있으면 이쪽에 뭐냐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출값 적정 노출값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 그린 라이트가 이렇게 떠요. 이게 이제 녹색인데 그린. 일반적으로 이 녹색 램프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그때 이 내가 선택한 조리개 값에서 적당한 셔터 속도가 검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쪽에나 이쪽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출 값이 어두우니까 더 노출을 조리개를 밝게 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오버오면 조리개를 조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린 값에서도 이게 블링크 할 때가 있어요. 블링크 깜빡일 때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면 보통의 이런 그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 모드 같은 경우는 60분의 1초 이하로 저속일 때 셔터 속도가 저속으로 검출이 될 때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깜빡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출 값은 제대로 촬영이 되는데 셔터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촬영을 하다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 셔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블러 그러니까 흐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카메라를 쓸 때는 이 그린 라이트가 고정이 되도록 조리개 값을 맞추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촬영은 플래시가 없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는 좀 어둡게 나올 것 같아요. 어둡거나 깜빡일 수 있다. 여기 메인 다이얼 보시면 L일 때는 셔터가 이제 락이에요. 카메라 오프 상태예요. 끈 상태고 A일 때가 평상시 촬영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 모드고 X는 뭐냐면 여기도 X 있죠. 플래시를 끼웠을 때 이 아마 125분의 1초 정도 그때 이제 촬영하는 건데 플래시를 껴서 촬영할 때는 보통 이제 근거리 위주로 한 2, 3m까지만 촬영이 가능해요. 더 넓으면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조리개 값을 16이나 11로 조여서 사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B 모드는 벌브 모드라고 삼각대가 필요한 야경 모드예요. 오랜 시간 노출을 했을 때 그래서 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셔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손을 떼면 셔터가 닫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삼각대가 필요한 야경 모드다, 플래시 모드, 자동 모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 넣는 법은 일단 이제 필름실은 어떻게 오픈하냐면 이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네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렇죠? 닫고 열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얘만 잡고 이렇게 열어버리면 여기 무리하게 힘이 가니까 얘가 부러질 수가 있겠죠. 열어주시고 개방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필름 보시면 튀어나온 쪽이 있어요. 튀어나온 쪽이 아랫방향으로 해서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넣는데 잘 안 넣어질 때는 조금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쑥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필름 끝을 조금 손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자, 이게 빠져나오면 얘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감으시면 필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목적은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필름을 이쪽으로 다 밀었다가 다시 집어 넣어서 이 통 안에 든 필름이 안전하게 암실 상태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필름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감겨지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필름을 빼서 이 앞부분을 이 흰색 플라스틱 사이사이에 끼워주세요. 한 5mm 정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충분히 들어갔죠.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시고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처음에 감을 때는 실내에서는 X모드로 해서 셔터를 눌러주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A모드에서는 조리개 값이 아무리 열려있어도 저속으로 떨어지니까 어쨌든 네, A로 X로 해서 찍어주고 두 번 정도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충분히 감긴 것 같죠? 잘? 그러면 얘를 뚜껑을 닫아주시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필름을 우리가 일단 넣었으니까 필름의 감도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필름 감도가 아까 200이었나? 200이었으면 이쪽에 휠 있잖아요. 휠을 살짝 들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이 저, 흰색 점이 이동을 해요. 거기에 이제 필름에 맞는 감도 숫자를 맞춰서 200이면 200, 400이면 40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걸 맞춰주고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가 스타트 위치예요. 자 그러면 스타트 한번 눌러주시고 감아보세요. 감으면 한 칸 점으로 이동했죠. 자 여기서 찍어주고 이 두 번째 점부터 실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필름을 옳게 넣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감았을 때 셔터를 누르고 감았을 때 얘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쵸? 움직이죠. 네. 왜냐하면 이 필름 통 안에 있는 필름이 이쪽에 찍히고 감기고 찍히고 감기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간에 얘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풀리거나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는 거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를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는 또 이제 셀프 타이머 모드가 있어요. 셀프 여기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삼각대를 설치하시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와인더를 감아주고 얘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누르면 빨간 점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포즈를 10초 동안 10초에 아마 찍힐 거예요. 그 사이에 포즈를 취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와인더 감고 셀프 타이머 버튼만 누르면 자동 모드 자동으로 셀프 타이머가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린 라이트가 고정이 된다. 흔들릴 때는 더 밝게 찍어라. 이 부분 주의를 하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0이 있고 얘를 돌리면 플러스 1, 더 밝게, 완전 밝게, 조금 어둡게, 완전 어둡게 이렇게 찍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찍었을 때 좀 어둡게 나왔을 때 그걸 기억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출 보정이라는 기능을 SLR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을 다 했어요. 촬영을 다 했으면 되감해야 되잖아요. 되감기 할 때는 필름을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필름통 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항상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리와인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넣어서 움푹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얘를 넣고 이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 방향 있죠. 이 화살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 힘드니까 이런 상태에서 낚시 릴 감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시면 아이고 뭔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쭉 여시면 필름이 이렇게 다 거의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안 빠져요. 필름이 그죠? 얘를
완전히 빼야지 필름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체결돼서 이런 식으로 필름 촬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이 SLR 카메라들은 이 보세요, 이 카운터가 이동을 하다가 그죠? 이동하죠. 1, 2, 3, 4 그죠? 이동을 하다가 필름실이 개방이 되면, 개방이 되는 순간 뿅, 아니 뭐야 이거씨. 개방이 되는 순간 카운터가 S로 가요. 그죠? 맞나? 왜 이래 이거. 자 S 갔다가 필름실 여는 순간 카운터가, 이거 왜 S로 잘 안 가냐? 이거 잘 안 갈 때는 이쪽에 살짝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연필심 같은 걸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카메라가 오래되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운터가 S로 가니까 그때 만약에 필름실 열었다가 닫으면 S로 간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뭐 이래 이거. 자 어쨌든 이런 카메라니까 사용 방법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린라이트 음이 깜빡일 때는 저속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감도 조절,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그래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옛날 그 리코 리캐논 렌즈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정돈된 느낌이에요. 피부톤이 되게 잘 나오고 사진 결과물을 보시면 특히 인물 사진에 강하고 인물 사진 찍으시면 좀 이렇게 작은 감동을 느껴지는, 이게 이제 사실 1.4 밝은 렌즈는 아니지만 뭔가 특유의 맛이 있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리코의 이 렌즈 자체는 얘를 누르고 저 R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개방이 되는데 이 렌즈 자체는 펜탁스 바디에도 호환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펜탁스 렌즈를 리코 바디에 연결할 수도 있고 얘를 거기다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카메라니까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